자, 우리가 스타트를 뛸때 멀리 뛰는 거죠. 근데 이게 제자리에서 높게 뛴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자리에서 높게 뛰려면은 이 머리끝, 이 정수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겠죠. 자, 그것처럼 뛰어야 됩니다. 그거를 각도를 앞으로 바꿔서 높이 뛰는 것처럼 앞으로 멀리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수리 있죠? 이 정수리가 가장 앞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수리가 가장 앞쪽으로 찌르는 느낌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뛰는 순간 여기 등쪽 날개뼈, 여기 승모근 쪽, 이쪽을 전진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요거는 멀리 뛸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높이 뛰기에서 이 머리끝 정수리가 높게 올라가듯이 앞으로 뛸 때는 이 정수리 부분, 머리끝 부분이 앞으로 멀리 전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요 등이 여기 전진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는 멀리 뛸수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자, 들어갈 때발좀 아쉬워요. 자, 돌핏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이 속도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게 돌핏기다. 우선은 돌핏기로 추진력을 내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그 용도로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돌핏기를 수련해야 됩니다. 지금은 속도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잘 차고 올라온 겁니다. 돌핏기로 추진력을 내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그렇게 강하게 차는 것 같지 않죠. 이렇게 돌핏기를 차야 됩니다. 보폭은 항상 좁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쉬워. 앞을 보면 안 되죠. 이분을 보시면 가슴 누르기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마이클 페프스가 접영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건 유연성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 누르기를 크게 하던 적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크게 하는 게잘 맞으면 크게 하고, 적게 하는 게잘 맞으면 적게 하는 겁니다. 가슴 누르기가 이렇게 크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엔 이제 이분은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요. 자세가 잘 갖춰졌으니까 이제부터 힘을 길러서 속도를 낼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다고 이 자세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변경해야 돼요. 이쪽 길로도 한번 갔다가 저쪽 길로도 한번 갔다가. 이게 괜찮다고 이것만 고집하면 트렌드에 뒤처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가는 게 좋아요. 돌핀킥을 좀 강하지 않게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하게 찬다고 지금 추진력을 내는 것보다 저항을 없애면서 부드럽게 일단은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강해 보여요. 그리고 처음에는 감속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이 부분이 좀 감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일찍 오거나 아니면 돌핀킥을 어떻게 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봐. 여기서 속도가 좀 줄었어요. 요 정도 쪽에서 이제 스트로크를 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수면 위에 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때 스트로크를 당기면 효과적이지 못해요. 좀더 일찍 당겼어야 된다는 거. 자, 방금 전에 그 분과 이분과의 차이는 가슴 누르기를 크게 하냐, 작게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작게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됩니다. 자, 들어갈 때 무릎 접힌 거, 그리고 발 안 모아진 거, 요거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 팔동작, 뒤로 뺐다가 가져오는 동작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예쁘지 않아요. 저는 수영을 항상 예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예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수의 스타트를 보고 아 예쁘다, 저거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타트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색깔도 없고 뭐 공격적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팔꿈치로 뒤로 접는다든가 뭐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색깔이 없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일단. 돌핏기 찰때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면 이 발이 다리가 여기로 위로 왔다, 요 아래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위로 차고 요 중심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내려와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서 차는 느낌이 듭니다. 중심선에서 위에. 자, 볼까요? 조금 더, 그러니까 뒤로 차는 느낌입니다. 좀 약간은 아래로 차야 돼요. 너무 뒤로 차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발과 손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차기를 뭐 세 번 찬다고 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피니쉬 될때 발차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발차기를 차고 스트로크를 했습니다. 발차기는 지금 피니쉬가 되고 있죠. 이때 발차기를 차야죠. 가슴 누르기 좋아요.
자, 아까 첫 번째 분과 마찬가지로 가슴 누르기가 크고 좋은데 첫 번째 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빨라요. 이 스트로크 자체가 너무 빠릅니다. 좀 더 천천히, 지금보다는 천천히 해서 물을 좀 무겁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당겨 밀었을 때 멀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나쁘지 않은데 이 팔을 이렇게 앞으로 팔꿈치를 전진시키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거기에서 힘을 조금이나 더 받아서 멀리 뛰려고 하는 동작인데, 그러려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뺀 팔꿈치를 뒤로 당기는 동작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빠는 걸로 볼게요. 의미 없는 동작이다. 할렘 하고 말렘 말고. 자, 지금 들빼키기 너무 아래로 차서 엉덩이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엉덩이 올리지 말고. 출수할 때 스트로크와 키는 타이밍이 맞아요. 첫 번째 분하고 바로 이전 분, 그리고 이분까지 너무 빠릅니다. 모든 게 빨라요. 이 스트로크 당기는 건 무겁게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근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 그러니까 당기는 이 동작을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물을 무겁게 잡는 게 좋습니다. 무호흡으로 당길 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무호흡이면 이렇게 이 머리나 몸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위로 올라갔다가 일자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 위로 올라간 부분은 이 목 뒤쪽, 승모근 쪽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면은 우리 머리끝에 정수리 쪽, 이쪽이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머리끝이 전진하는 게 아니고 이 목 뒤쪽, 승모근이 전진하는 느낌입니다. 자, 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가야 되는데 올려놓고 가는 느낌입니다. 확실히 잘못됐어요. 자, 요거는 밖에서 찍어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너무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을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 자세를 먼저 만들고 나서 손을 당깁니다.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 요거 조금 어렵죠? 요거 만나서 다시 하는 걸로. 그죠? 보이죠? 그것이 접영을 방해합니다. 보통 스타트라고 하면 뭐 팔을 옆으로 가져와도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팔은 앞으로 가져옵니다. 옆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뛰었을 때 완전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위로 뛰어서 폼을 쓰는 그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점프는 굉장히 예쁘고 좋아요. 콩! 그렇죠. 다리가 좀 아쉽고. 돌피기 찰 때 다리에 좀 힘을 줘야 됩니다. 지금 다리가 돌피기 자세가 아니죠. 같이 차야 되는데 지금 따닥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이미 다 줄었어요. 이거는 스타트해서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출수까지 모든 게 잘못된 겁니다. 속도가 줄면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고 있죠. 자, 여기서 당기면 몸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스트로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것보다 잘된 분이랑 비교를 하면은 문제점이,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이 리드했습니다. 접영. 접영은 얼굴과 몸통, 가슴 쪽, 이쪽이 리드하면서 헤엄쳐 나가야 되는데 손이 리드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굉장히 빨리 세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손이 입수된 다음에 발차기를 찹니다. 발차기 이렇게 물을 많이 구부리지 않습니다. 손이 들어간 다음에 발차기 차서 물도 들어가는 그런 접영입니다. 발차기와 입수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손이 들어간 다음에 발차기를 하고 입수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손이 너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팔꿈치를 과도하게 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각도가 좀 아쉽습니다. 약간 높게 뛰어서 폼을 쓰는 그리면서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앞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배치기, 뭐 허벅지치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속도가 이미 느려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분도 돌피킥을 몸의 중심선이 이렇게 쓰면 다리가 이렇게 차야 됩니다. 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차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차는 느낌이 강해요. 이러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좀 더 아래로 눌러줘야 돼요. 이 손이 당겨서 뒤로 미는 동작인데 이게 너무 강합니다. 이게 너무 강해요. 너무 빠르고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하면은 물을 제대로 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조금 더 천천히 하고 물을 무겁게 잡을게요. 앞에를 보고 뛰었습니다. 뛰면서 앞을 보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앞을 본 다음에 뛰었어요. 조금은 높게 뛰어서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넘어지면서 뛰는 느낌입니다. 다리도 펴지지 않았고. 아, 괜찮은데 마지막에 속도가 준 거는 좀 아쉬워요. 이렇게 돌핀킥을 차는 둥 마는 둥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게 강하게 차는 것 같지 않죠? 초반엔 좋았는데 마지막에 금방 올라오셨어야 됐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올라왔었어야지. 네, 속도가 다 줄었죠? 물을 확 낚아채는 느낌이에요. 확 낚아채는 게 아니고 무겁게 노를 저어야죠. 물을 저어야죠.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요. 이 손이 더 뒤로 왔을 때 발차기를 쳐야 됩니다. 이 발차기 먼저 피니시가 됐잖아요. 팔은 지금 피니시가 시작인데 약간 맞지 않아요. 너무 확 잡아채요. 더 천천히 무겁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본 분들과 가슴 누르기가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가슴을 적게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다리 뒤로 위로 올리는 거 예쁘고 좋은데 뛰는 자체가 약간 좀 어색합니다. 뭔가 파워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뒤로 올리는 거는 예뻐요. 자, 뛰는 순간 몸을 쫙 뻗어서 뛰고 각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연속으로 봤을 때 허리를 튕기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를 튕기는 느낌이 전혀 없죠. 자, 지금 구부러져 있는 허리. 이렇게 뛸 때 허리를 쫙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타트를 할 거라면. 쫙 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어가죠. 좀 더 역동적으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속도가 주긴 했는데 너무 좋죠. 일단 돌핀킥 자체가, 자, 첫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돌핀킥 보폭은 좁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수했을 때 그 속도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입수했을 때 속도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 서서히 줄어드는 걸 가속화시키면 안 돼요.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발차기 차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돌핀킥으로 추진력을 낼 생각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좋은 가운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보폭은 좁은데 돌핀킥이 굉장히 빠릅니다. 내 발등에 물이 다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이 발등의 저항을 느끼면서 물을 제대로 누르는 느낌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차는 바람에 그냥 물을 다 놓치는 느낌이에요. 너무 빨라요. 조금 더 천천히 차가지고 발등에 물을 좀 느낄게요. 수면에 닿아서 스트로크를 하는 건 좋지 않다. 요쯤에서 스트로크를 하면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면 위에 다 올라오고 나서 스트로크를 했죠. 추스킥이 너무 강해요. 좀 약하게 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하게 할 건 팔이에요. 발차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당겨서 미는 힘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 병 나쁘지 않은데. 저는 스타트를 할 때 앞을 보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고요. 근데 지금 계속 시선이 땅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멀리 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포물선이 필요해요. 예쁘지가 않습니다. 개성이 없어요. 돌핀킥은 나쁘지 않은데 입수가 아쉬워. 입수 들어가자마자 속도가 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입수하자마자 돌핀킥 차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돌핀킥을 차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아마 이 돌핀킥이 브레이크를 걸었거나 아니면은 이 입수할 때 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줄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걸 몸을 좀 느끼고 그 다음에 돌핀킥을 차서 올라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핀킥은 좋습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물속에 들어갔어. 물을 잡는 시간이 있겠고 당기는 시간이 있겠고 미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잡고 당기고 미는 게 너무 빨라요. 빠르려면
잡는 건 천천히 가되 이제 밀 준비가 된 거예요. 요때 좀 강하게 하시던가. 근데 처음부터 너무 강하니까 제대로 힘만 들고 제대로 땡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손을 옆으로 가져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너무 앞으로 뛰었습니다. 이게 너무 앞으로 조금 높게 뛰어서 포물선을 그리는 게 조금 필요해요. 다리 조금 아쉽고. 아 요거 앞에 보는 거 좀 잘못했고 우리 돌빛기 찾는데 너무 위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앞을 본 건데, 그러니까 요 물 위치를 확인하려고 수면 위치를 조금 더 올라가면서 아니면 물로 내려가는 걸 좀 덜 내려가던가 그런 방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이렇게 강하면 물을 제대로 밀어낼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무호흡으로 당긴 건데 지금 앞에 보고 있잖아요. 무호흡으로 당겼을 때는 땅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 잡는다고 이 지금 팔 꺾기 이렇게 팔을 이렇게 꺾었는데 물을 세게 잡을 수 있는 동작이 아니에요. 잘못된 동작입니다. 그쵸? 팔을 이렇게 모으면서 당기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대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잘못됐어요. 모은 다음에 당겼습니다. 아니죠. 당기면서 모아야죠. 자 지금도 무호흡인데 앞에 보잖아요. 땅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에 팍 내서 팍 가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쑥 해가지고 쑥 가는 느낌이 좀 필요합니다. 팍팍이 아니고 쑥쑥 이렇게. 너무 좋죠. 조금 더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예뻐요 지금. 약간 높게 뛰어서 포물선을 그려줬기 때문에 예쁘게 잘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팔 모양은 스타트 예쁜데 제가 선호하는 뭐 그런 동작은 아닌데 좋습니다. 속도가 많이 준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차라리 일찍 올라오던가 돌피키기 자신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좀 했었어야 됩니다. 킥을 차고 당겼습니다. 맞지 않아요. 킥은 이때 같이 피니시가 되면서 발차기를 차야죠. 맞지 않았죠? 좋죠. 아, 무호흡 접영. 앞으로 쭉쭉 나가는 느낌이 들죠. 쭉. 좋아요, 좋아요. 근데 팔이 이 위로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벌렸죠. 벌린 상태에서 모으면서 당길 겁니다. 모았잖아요. 이게 맞는 스트로크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자세는 이쁘고 좋은데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좀 없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내 몸 자체를 이렇게 뒤로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겨서 앞으로 튀어나간다? 우린 스프링이 아니에요. 엉덩이 너무 몸 자체가 너무 뒤로 빠져 있어요. 약간 위로 뛰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잘 들어갔습니다. 좋죠. 속도가 줄지 않고 올라왔죠. 돌피킥 잘하고 안 잘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속도가 줄지 않은 출수가 좋은 겁니다.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돌피킥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앞에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마지막 끝에 돌피킥이 너무 강해서 엉덩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약하게 트루크를 했을 때 이 발차기 지금 무릎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 구부러져 있으면 이 구부러진 무릎은 가만히 냅두고 이 종아리랑 발등으로 다리를 펴서 누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킥을 찬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엉덩이가 올라오게 됩니다. 엉덩이가 끝까지 다 차야 되는데 자 볼게요. 이것 봐. 끝까지 차지 않고 그러니까 끝까지 누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엉덩이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물 밖으로.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적었어요. 지금도 접영할 때 계속 그래요. 자 볼까요. 들어왔어. 가슴 누르기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죠. 그런데 엉덩이는 지금 이 위치에 그냥 계속 있어야 됩니다. 너무 올라가요.
가슴 누르기를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가슴 누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겁게 당겨서 미는 게 중요해요. 너무 가슴 누르기에만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로크가 아예 엉망입니다. 무릎 무겁게 미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은 이거 앉아있는 건가요? 엉덩이에서 들고 있어야죠. 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보면 안 되죠. 그리고 돌피기 찰 때 손끝 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손끝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접영을 할 때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궤적을 가지는데 자꾸 나오려고 내리고 내리는 거 잘못됐지만 내리고 더 나오고 싶어서 키까지 동원해가지고 위로 나오려고 합니다. 아니죠. 손은 누르는 게 아니고 뒤로 밀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발차기는 안 차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물에서 나오려고 발차기를 너무 강하게 찹니다. 손은 아래로 누르고 있고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꺾였어요 지금. 무릎 너무 많이 접혔고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서 찬다고 했으면 이대로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종아리랑 발등이 여기로 그냥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릎이 지금 앞으로 가져와져요. 한번 볼까요? 이것 봐. 무릎이 이렇게 나오죠. 약간 엉덩이랑 허리는 지금 아치형으로 엉덩이가 약간 들려있는 상태고 이거 그대로 차게 되면 지금 무릎 여기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 접영 발차기가 아니죠.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접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올라오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걸 고치려면 무호흡 접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호흡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 부드럽고 좋은데 예쁘지 않습니다. 너무 앞으로만 뛰려고 해서 그래요. 조금 더 위로 뛰어가지고 포물선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는 건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예쁘지가 않다는 거. 저희도 보폭 좁은 건 괜찮은데 이 발등에 물이 감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빨라요. 좀 더 천천히 해서 감기에 차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깊게 입술했어요. 속도가 많이 줄었죠. 자, 요거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계속 가야 돼요. 좀 더 가서 지금 몸이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발차기 차서 밑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거 밑으로 누르잖아요. 그죠? 우리 접영할 때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불필요한 동작이고 하면 안 된다. 스트로크와 킥 타이밍은 좋습니다. 손이 너무 강하게 들어갑니다. 접영을 할 때 팔이 리드해서 그래요. 얼굴 쪽, 가슴 쪽이 접영의 동작을 리드해야 됩니다. 팔이 리드한 거예요. 이러면 팔이 강하게 들어가고 강하게 들어간 팔이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런 궤적을 갖게 됩니다. 좋지 않죠? 들어갔으면 수면 위에 아니면 그 밑에 거기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올라오는 거 이거는 접영 처음 배울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기는 순간입니다. 팔꿈치가 너무 구부러져 있죠. 엎드린 상태에서 물 뒤로 밀어야 되는데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고 뒤로 밀 수가 없겠죠? 그냥 딱 봐도 구부린 동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부리니까 물을 제대로 잡아서 밀어지지 못하니까 앞으로 아예 안 나가잖아요. 이거 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점프가 아니라 아래로 그냥 넘어진 거예요. 물속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점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점프를 뛰어야죠. 무릎을 펴면서 발을 아래로 차면서 그런데 여기서 더 넘어집니다. 더 늦었어 이제. 욜로 차서 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이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발로 스타트대를 밀어낸 게 아니고 발과 스타트대가 분리된 겁니다. 밀어내지 않았어요. 밀어냈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돌피킥이 너무 빨리 시작됐고 돌피킥 보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돌피킥 찰 때 지금 머리와 팔이 떨어졌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커요. 보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앞을 보는 행동 하면 안 되죠. 근데 앞을 봤어. 그럼 지금 당겨야 됩니다. 이미 다 올라간 다음에 당겼어요. 그리고 이 지금 자세는
앞으로 나아가는 스트로크가 아니고 이 팔 모양, 팔꿈치 너무 꺾였죠. 무릎이 이렇게 많이 접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땡기는 이 순간엔 몸이 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발차기 아래로 누를 겁니다. 그럼 엉덩이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쵸? 아니죠. 지금에서의 몸이 펴졌는데 이미 늦었어요. 물속에서 펴지는 상태에서 당겨서 쭉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고개를 너무 과하게 숙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너무 많이 벌렸어요. 약간 모을 수 있도록 당기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를 이걸 봤을 때 뒤로 미는 동작이 아니에요. 그죠? 팔의 모양을 봤을 때 지금 뒤로 밀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래로 누르는 준비 자세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실제로 아래로 누르는데 아직 팔꿈치 너무 꺾였어요. 고개 너무 그러니까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뭘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출스킹이 너무 강합니다. 이거는 지금 스트로크가 아예 그냥 잘못된 거예요. 무겁게 저랑 같이 할게요. 균형을 잃으면서 이런 스타트는 지양해야 됩니다. 손 여기 가 있어야죠. 여기 스타트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균형을 잃으면서 이때 뛰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멀리 뛰거나 높게 뛸 수가 없어요. 입이 다 넘어졌어.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중심선이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중심선을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죠. 너무 위로만 차고 있다, 뒤로만 차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속도가 많이 줄었죠. 올라와요. 바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물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가 접영이 들어가는, 우리 접영을 들어가는 것처럼 웨이브를 탄다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이 웨이브는 필요가 없습니다. 웨이브를 타서 아마 접영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 그냥 땡겨야 돼요. 웨이브 타지 말고. 자. 출수킥은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트로크가 지금 또 팔꿈치가 너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무릎 무겁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릎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수영은 없습니다. 발차기는 없어요, 수영에. 이거는 스트로크의 문제예요. 그 물을 잡아서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예 안 나간 거죠. 잘못됐습니다. 물 밑에서 출발해야죠. 지금 보면 이거 수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발을 세게 밀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쵸? 좀 더 벽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수면 위에요. 이 동작은 필요가 없는 동작이죠. 여기서 밀고 나왔으면 좀 더 수면 위로 올라가서 땡기던가. 지금 수면 아래, 지금도 깊이 있어요. 수면 아래. 그런데 여기서 더 깊게 내려갑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은 행동이죠. 여기서 스트로크 한 건 잘못된 거다. 어쨌든가 올라왔어요. 접영을 내려서 올라가고 있죠. 뒤로 밀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스트로크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무호흡 접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을 좀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호흡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발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무호흡 접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발차기 타이밍도 맞지 않아요. 발차기를 먼저 차고 손을 당기는 건 접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